네, 오늘도 글로벌 경제 일정 함께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 살펴보고 갈 텐데요. 미국에서는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1월 민간 고용 같은 경우에는 30만 1,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고용 지표가 최근 시장에서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보고서 내용이 나오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더불어서 유럽에서도 12월 소매 판매가 오늘 발표가 되고요. 중국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휴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늘부터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되고요. 이어서 한국 쪽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한국에서는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꽤 많은데 먼저 이지트로닉스입니다. 전기차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코스닥에 신규 상장이 되게 되는데 공모가는 2만 2천 원입니다. 관련된 시장 분위기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한국에서 또 다른 신규 상장되는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넥 엔터테인먼트입니다. VR, XR, AR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공모가는 13,000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분위기를 나타내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대신증권이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측에서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또 건설주들이 대거 또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현대일렉트로닉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 어떤 실적을 내놓을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